안녕하세요. 여성입니다. 오늘의 물가는 평소에 여성님께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유독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초면인 사람들한테는 아 그랬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사님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엄마랑 통화를 너무 해보고 싶어 한다. 좀 더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반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니 왜 반말? 반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여사님께서 호호호 이런 모습을 유지하실지 너무나 궁금해져서 비보육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진짜 여자친구는 아니고 친한 동생인데 한번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화 중이어서 이 통화 중인 것만 끝나면은 바로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화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요?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소리 이후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소리 이후 시간 8점으로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소리 이후 시간 8점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야, 도대체. 23통 했어, 23통. 아, 진짜? 근데 진짜 딱 23통 하고 전화 왔네. 그나저나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사님한테 여친 생겼다고 하고서 전화를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너 컨셉이 있어. 아, 언니 하면서 막 이제 처음 대화해보는 것처럼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반말을 하면 돼. 어머니, 아, 저 통화하고 싶었어요. 막 이런 상투적인 말 있잖아. 그런 거 이제 하다가, 엄마 밥 먹었어? 어머니, 점심은 먹었어? 막 이러면서. 어때, 좋다. 야,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은 몰카 실패야. 몰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스피커폰으로 킬 거니까 절대 웃으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알겠어. 엄마. 내가 할 얘기 있어. 왜? 들어줄 거야? 들어줄 거냐고. 아 그러니까 내가 얘 들어보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거 무조건 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지 못 들어주는지 들어준다 그러고 안 들어주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서. 못 알아도 말어. 아우 엄마 도야. 들어줄 거야? 말해 이 X마. 그러니까 들어줄 거냐고.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네. 여자친구 엄마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통화 한 번만 해줘. 진짜? 그게 그게 부탁이야. 뭐라 그래 통화해서? 뭐지 통화하고 싶다는데 뭐 팬으로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 그래? 뭐. 긴장했어? 그 긴장해 지금 안 해? 통화한다. 내가 엄마 통화하고 싶다 그랬잖아. 어. 엄마 바꿔줄 테니까. 아 진짜? 통화해봐. 여보세요? 이게. 네. 여기다 수학에 대고 얘기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통화하고 싶었는데. 진짜요? 진짜요? 일주일이야? 네. 근데 네. 어머님이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해달라고 되게 부탁했거든요. 아. 너무 영광이에요. 아, 네. 반갑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저? 네. 전화하고 전화 받고 있죠. 아, 그 선호 오빠 여자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선우는 선우고 이제 성인이니까 나는 나죠. 아, 이제요? 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결정권이 있거나 뭐 허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거죠. 저 그럼 네. 선우 오빠랑 결혼해도 돼요? 몰라서 그거는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니까. 네. 저 그럼 네, 선우 오빠랑 결혼할 건데 그럼
네, 선호가 이게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말한다고 안 하고 해낸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선호의 라이프가 있잖아요. 자기 삶을 내가 뭐 이래라 네. 저래라 뭐 그거는 안 돼요. 편해 보이고 되게 사이가 좋아 보여서 너무 그래? 부러웠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 가족 되는 건가? 가족 되면 이제 욕부터 먹어야 이제 나한테. 아 그럼 엄마 맛있는 밥 사주면 안 돼? 나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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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 아니에요? 이제 저 선호랑 결혼할 건데. 왜 날 봐? 엄마, 나 언제 갈까? 나 엄마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큰일 나죠. 그건 큰일 나는 거지? 어디서 잠을 자고 다녀요? 그 머리 크더란 게. 나 이제 며느리야, 엄마. 어머나? 뭐라? 알았지? 알았지? 엄마 내일 봐. 어머? 보고 싶어. 어머? 엄마 잘 자. 아니 왜? 이제 통화해 이제. 왜? 잘 자래잖아 나보고. 어? 지금 몇 시인데 나보고 잘해. 아니 왜 통화해? 아, 그렇게 막 끊는 사람 어디서 대화 안 해야지. 언제 끊었어 내가? 나보고 잘 자래잖아. 아, 대화는 말 걸잖아. 네. 엄마. 네. 네.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다며 무슨 결혼을 해? 내가 결정권이 있거나 뭐 허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다며 무슨 결혼을 해? 상관 안 돼. 무슨 신경이 변화 생긴 거야? 엄마 네 왜라고 안 하면 안 돼? 응이라고 하면 안 돼? 네? 내일 서로 간대는데? 엄마 내일 엄마한테 갈게. 서로 간대요 내일. 서로 가요? 네. 아 그럼 엄마도 같이 와? 아니 아니요 난 안 가요. 엄마도 같이 와. 네? 맛있는 밥 기대하고 있을게. 맛있는 밥을 해준다고?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야? 나 집밥 먹고 싶어 선우 오빠랑 내일 맛있는 밥 먹자 셋이. 밥을 해주는 거냐고요? 엄마가 해주세요. 어머나? 엄마가 엄마? 집밥 된장찌개 엄마? 선호 오빠는? 나는 뭐 된장찌개? 뭐 뷔페를 먹나? 예비야 무슨 뭐 된장찌개 먹고 뭐 선호는 뭐 먹고 뭐 오징어국 먹고 뭐 오징어국 끓이고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고 그래야 되겠네? 요? 김치찌개 끓이고 그래야 되겠네? 요? 너무 좋아 다 해주는 거야 엄마? 네? 통화하세요. 여기 통화하세요. 자기야. 어. 내일 우리 같이 밥 먹는 거 맞지? 엄마가 오래? 아, 엄마가 밥 먹겠대. 아, 그래? 응. 우리 같이 먹는 거야? 같이 먹지 뭐. 된장찌개랑 갈비랑 해주신대. 와우. 응. 너 마음에 드셨나 보다. 어떡해. 나 너무 떨려. 뭐 입고 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될걸? 아, 알겠어. 할게. 근데 뭐 아까 결혼 얘기하시던데 그거 뭐야? 가족 하기로 했어. 아, 엄마님과 괜찮으시대? 응. 너무 좋으시대. 아, 그래? 선호 오빠의 그 의견을 되게 존중해 주신다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몰라 갈비 얘기는 없었다는 것 같은데? 갈비? 응. 내가 분명 갈비 얘기 드렸는데? 아 진짜? 엄마가 요새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너도 갈비 좋아하지 않아? 나 갈비 제일 좋아하지 환장하지. 고기 중엔 갈비가 최고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이제 끝. 엄마한테? 엄마
엄마 여기 자는 척 하신다. 민망하신가 봐. 엄마 옆에 있는데 나보고 나갔다고 하네. 아, 네? 엄마 이거 유정이야. 무슨 여자친구야. 유정이가 누구야? 유정이 안 요청.